진짜 오랜만에 9시 되는 붕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우와. 말았어.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저는 여기가 저수지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저희 아버지랑 저는 철길 바로 뚝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철뚝 밑 저수지라고 부르는 곳인데 굉장히 작아요. 지금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소류지입니다. 지금 이제 마름이 다 삭아가지고 낚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정오가 다 됐거든요. 수심은 한 1m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미끼는 여기는 블루길이랑 베스가 좀 있는 곳이라서 옥수수글루텐 뜯어 남은 거 요거 먼저 써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제 만든 거라서 아직 촉촉합니다. 여기는 제가 붕어 낚시를 많이 해본 자리가 아니고 가물치 루어 낚시를 하러 자주 왔었는데 지금 참새 낚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류 쪽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댁에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아 계십니다. 그때 가물치 루어 낚시 할 때 그 가물치 생미끼로 잡는 분들이 글루텐 미끼에로 조그만한 붕어 잡아가지고 그걸 막 가물치 잡던데 기대가 돼요. 안 해본 저수지라서. 맨 왼쪽 거 지금 뜰채 자리를 남겨놨는데 여기가 뜰채를 써야 될 녀석이 나올라나?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펴는 볼게요.
옥수수 미끼로, 와, 붕어 찼다. 옥수수 미끼로 나온 첫 녀석이 아주 찌는 이쁘게 올려주는데 너무 작네요. 작은 애치고는 체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되게 조그만한데. 카메라를 내려놓긴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말뚝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낚시 안 되는구나. 와, 이야,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나오네. 아우, 좋아. 굳이 뜰 채가 필요 없는 사이즈인데. 하나 났으면 바로 써봐야지. 갑자기 찌가 샥 빨려가가지고 챔질 했더니, 이야, 그래도 한 9치 되겠네요. 진짜 오랜만에 9치 되는 붕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것도 낚시를 처음 해보는 조수지에서 이렇게 큰 녀석을 만나니까, 진짜 황금색 예쁘네요. 진짜 멋있죠? 잘생겼어요. 옥수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그렇지. 바짝 세우라고. 바짝 세우라. 자, 황금색 9치 붕어 한수 만났습니다. 방금 밥 먹고 낚시 잘 안되네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바로 물어주네요. 얘들은 빵이 좋구나. 아이고. 자, 지금 드롭봉 실패했는데 앞에 떨어졌어요. 앞에 뛰어. 자, 두 번째 붕어가, 아, 세 번째 붕어죠. 세 번째 붕어 나왔는데 그 날지렁이하고 옥수수 같이 껴놓은 하이브리드 채비에 빵 좋은 8치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올 줄 알았으면 아까 그거 모아놓을 걸 그랬네. 오유, 입술이 많이 다쳤다. 자, 8치 되는데 빵이 되게 높네요. 피를 많이 흘리니까 빨리 살려주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말지렁이를 이렇게 고기를 잡아내가지고 다행이네. 이제 말지렁이 없는데. 알지? 걸립니다. 오케이, 걸었어. 아이고, 이렇게 쬐까나니까. 이렇게 쬐까난 것이 집질을 하니까 그러구만. 자, 붕해. 붕해 한 수.
늦게 와가지고 채비를 말았어요. 삼켜버렸네. 자, 이놈도 한 7치? 한 7치 되는데, 아이고, 낚싯대가 있어가지고 한 수 더 추가했습니다. 맨 왼쪽에다 4.2칸 오른쪽에서 입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왼쪽으로 뺐더니 바로 입질이 왔어요. 빨고 가는 거를 못 봐가지고 왼쪽에 4.2칸 하나 말려 있습니다 했었는데 괜찮아요? 아, 저게 분위기인가? 와, 그렇다. 붕어인데? 와, 이 정도면은 꿈체질 안 해도 되는데 아까 드롭봉하다가 한번 터져가지고 꿈체를 떠야겠어. 꿈체가 너무 커갖고. 야, 이거 하이브리드 채비에 잘 나오네. 이거 9치인데? 자, 또 9치. 9치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옥수수 먼저 하나를 꿰고 그 다음에 작은 지렁이를 하나 꿰더니 바로 또 먹고 나오네. 자, 두 번째 9시 붕어입니다. 아주 황금빛으로 예쁜데 지금 전방에 4.2칸에서만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올 줄 알았으면은 지금 잡아놨던 녀석들 싹 모아놨다가 한 번에 보여드리고 놔줬어도 됐는데 얘네들은 뭐랄까 저항이 별로 없어요. 물 안에서는 저항이 심한데 나오면 이렇게 아주 순종적입니다. 굉장히 녀석들 빨리 살려주도록 하고 놔주는 것까지 찝찝해 끈이. 생각지도 않은 저수지 와가지고 기대 잔뜩 하고 간 그런 포인트보다 더 잘 잡고 있네 지금. 여기서 4시까지만 낚시하고 오늘 또 아버지 생신이라서 음식도 좀 장만해야 되고 하니까 4시까지만 기다려보고 지금 기다리는 녀석은 혹시 올척이 한 마리 와주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와 한 마리는 죽는구나. 야, 이거는 제압이 안 되네. 지금 맨 오른쪽 대에 3,6칸에 한 마리 왔는데 우와, 갑자기 쏘나기로 그냥 지금 얘를 완전 박아놨어요. 소강상태라고 말하자마자 오늘 아, 고기는 달려있는데 저걸 어떻게 뺐지? 완전히 풀에 말려갖고 별로 크진 않은데 어, 나왔다.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닌데 대가 연질에다가 지금 모노필라멘트 라인이라서 야, 그걸 또 못 넘었지?
힘들어. 짧은데 입질 한 번 먹더만은 그래도 한 번은 주네요. 일체 자리가 있는 게 좋구나 이렇게. 오, 얘는 빵이 좋다. 자, 이 녀석도 아마 9치 될 것 같아요. 월척은 좀 부족할 것 같고 9치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른쪽에서 입질을 받아가지고 나온 녀석인데 사이즈가 아주 기빨라게 큰 녀석이 나왔네요. 오늘 큰 녀석 중에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녀석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담아보고, 지금 좀 늦게 채가지고 낚싯대가 확 휘어지는 거 보고 챘거든요. 야, 좀 승질 좀 내봐. 자, 바늘을 완전 삼켰어요. 바늘 빼고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런 녀석이 의외로 또 막 나와줘가지고 재밌습니다. 재밌어. 바늘 먼저 빼고요. 다행히 깊이는 안 먹었네. 바로 앞에 있네. 자, 이 녀석은 빼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바늘 빼기 대기하고 있는데 4.8칸에 이렇게 깜찍이가. 오이구야. 큰형들은 나와가지고 조용한데 이 녀석은 작아갖고 까부네. 제가 여기서 낚시를 4시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4시가 다 됐어요. 해가 좀 구름에 막 가려서 그런지 아니면 해가 뒤통수에 걸려서 그런지 찌가 잘 안 보입니다. 바람까지 불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진짜 뜻하지 않은 저수지에 와 가지고 여기도 어디 기름 덜 달아지고 낚시할 만한 데 없나 뭐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늦게 왔거든요. 여기를 11시 넘어가지고 거의 12시 다 돼갖고 왔는데, 야, 또 의외의 또 조항이 재밌게 해줘가지고 아무튼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같이 올 건데 그때도 오늘처럼 낚시가 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아버지 모시고 오면 잘 되던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여기가 고기가 잘 나온다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근데 지금 수심도 그렇고 오늘처럼만 나와주면은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아침 일찍 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침 일찍 온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조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